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 지열발전부지의 안전한 관리와 원상복구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합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훼손될 위기를 맞은 경주 황성공원에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원 정비가 예상됩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물고기의 질병을 고치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